바로? 네, 바로 합니다. 지금 조국 장관, 법무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조국 씨와 같은 진짜 이 윗선의 극치, 이 파렴치한 사람을 또 거기다가 국민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한테 도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한테 도전할 수 있습니까? 이런 대통령은 국민의 힘으로 이런 사람은 물러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라의 주인이 말하자면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끝장내기 위해서 범시민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조국 문재인 퇴진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범국민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국민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끝장낼 것입니다. 네, 어제 그 황교안 그 자유한국당 대표가 삭발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거의 그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황교안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삭발을 한 것은 나름대로 황 대표의 결단을 나타내 보인 것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근본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이 이처럼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으로서 한나라당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론조사상으로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떨어진 지지가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즘 부동층이 약 한 38% 정도 되는데 이것은 한나라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황교안 대표는 정말 이 삭발 정도가 아니라 한나라당 자체가 기득권을 다 내놓는 그런 거당적인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당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당은 원래부터 황교안 대표의 뜻이 의미가 있을수록 무시 전략이지. 네. 여당은 또한 파렴치합니다. 네. 여당은 지금 야당을 그냥 무시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나 그 결과는 네. 여당이 즉 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 장 대표님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 이어 이 조국 씨 같은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기폭제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는 단순히 조국 씨 같은 파렴치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경제 파탄, 안보 실종, 외교 고립, 교육 불안, 국민 갈등을 조장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정권이요 대통령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서 이걸 끝장을 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퇴진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기대하고 우리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 잊은 것이 있어서 제가 지금 대학교 교수들이 이제 천명인 그 성명서를 발표하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지금 들고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그렇잖아도 옛날에도 이 4.19가 혁명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4월 26일 날 대학 교수단의 성명과 시위가 끝장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87년 6월 항쟁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이른바 넥타이 부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지금 대학 교수들이 오늘 현재까지 약 한 1,500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인가 모레 청와대 앞에서 조국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교수 선언을 청와대 앞에서 한다는데 한 2천 명 정도 모일 겁니다.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또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대학 교수가 이렇게 할 정도니까 학생들이 당연히 불만 가지게 되어 있고 특히 조국 씨 사건은 딱 이 학생들, 젊은이들의 불만과 분노를 촉발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도 들고 일어나게 돼 있고 심지어는 대학생만이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들고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투쟁은 범국민적인 투쟁이 돼서 반드시 이기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장기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